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아, 오늘은 매일 연습하는 악보 모음집에 악상 연습하는 방법, 다이나믹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마디 보시면 솔도시라 솔파레 이렇게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포르테, 그 다음 밑에는 피아노, 그 밑에는 메조 피아노, 그 다음 또 옆에는 메조 포르테 라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멜로디 솔도시라 솔파레 앞에 그 두 마디는요, 포르테로 크게 소리를 내서 악기를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솔라도시라솔 요거는 완전 작게 피아노, 그렇죠? 완전 작게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운드를 키워서 미파솔미라파샵솔을 불러주시면 되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솔라솔미도미레레 해주시고, 다시 피아노 심오예요. 얘는 더 작게 미파솔라솔파미 작게, 완전 작게 했죠. 그리고 메조 포르테요. 좀 소리 커야죠. 파솔라도시라솔, 그렇죠? 그리고 포르테, 다시 포르테 왔죠. 미도시라솔파미, 그 다음에 포르테 심오 제일 크게 파라솔시도솔도.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악상 연습은 우리가 그 멜로디 부분을 할 때 크고 작게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불었다, 그 부분은 작게 불었다,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라고 제가 악보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연습하는 악보, 그 이때 바로 보실게요. 멜로디는 같아요. 그 대신에 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포르테랑 피아노 요런 느낌이랑 조금 다르게, 자,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로 해보면 솔도시라 솔파레 요런 식으로 작게, 악기로 레솔라도시라솔 요런 식으로 미파솔미라파솔 라솔미도미레레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멜로디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시고, 지금 이음줄이 다 없는데 이음줄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 이어서 이렇게 악기를 부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나믹 악상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